대구 경북 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오늘 아침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위는 내일 낮부터 조금 풀린 뒤 주말에 눈이나 비가 내린 뒤 다음 주 초부터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양관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한파가 오늘도 대구 경북 지역을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는 영하 6.2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지만 봉화 영하 16.9도, 의성 영하 15.2도 등으로 경북 북부 지역은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아 매우 춥습니다.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두터운 옷에 목도리까지 둘렀지만 차가운 바람 탓에 연신 입김을 불며 조금이나마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새벽 시장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채 상인들은 곳곳에 불을 피워놓고 온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대구 1도, 구미 0도, 안동 영하 2도, 포항 2도에 머물러 춥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대구 영하 5도 등 영하 14도에서 영하 4도로 춥겠지만 낮 기온이 대구 4도 등 0도에서 6도까지 올라 추위가 조금은 누그러지겠습니다. 대구기상대는 토요일에 경북 북부 5에서 10, 남부 지역에 1에서 5cm의 눈이 온 뒤 다음 주 초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